칸나 뿌리가 이렇게 생겼네요. 이렇게 알뿌리. 칸나 뿌리가 토랑같이 생겼네요. 예, 이파리가 토란 이파리라서 그런가? 토랑? 그죠? 생강이나 뭐 토란 그런 쪽 같이 생겼네. 칸나 심으려고 해. 칸나는 처음 심어봐요. 생강은 심어봤어요. 그래서 깊이는 요 정도만 해가지고 심어보려고 해. 칸나는 키가 엄청 크다고 뒤쪽에 심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단 제일 뒤쪽에 심어요. 칸나 꽃 예쁘죠? 밑에 한번 펴고 또 위에 이렇게. 그리고 칸나가 겨울에 이렇게 뿌리 꼭 토랑같이 생겼거든요. 그 캐서 화분에 옮겨가 실내에 들라야 된대요. 요번에 안 거예요. 이게 하단에서 하려면 아주 볏짚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 하단에서 살수 있지. 이 중부나 위에지 위쪽으로는 칸나가 이렇게 하단에서 계속 살 수가 없대요. 이쁘죠? 칸나 꽃이라요. 너무 예쁘죠? 처음 폈을 때보다 꽃이 훨씬 더 커요. 크고 예뻐요. 칸나 엄청나게 커요. 그래서 항상 하단 뒤에다가 심어야 돼요. 칸나가 한 포기에 1,500원 주고 샀는데 두 포기니까 3,000원이죠? 3,000원에 지금 이렇게 예쁘게 피우고 있어요. 칸나 꽃도 엄청 크고 예뻐요. 옆에는 톡톡.